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이번에는 뱀파이어에 대한 반격. 뱀파이어는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오해이다. 과학적인 무지 때문에 생겨나게 된 오해라는 팩트 폭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뱀파이어가 뭔가 좀 섹시하고 돈이 되잖아요. 영화가 되고 그리고 뱀파이어네,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막 여자 뱀파이어들 막 피를 막 먹고 트와일라이트에서 보면은 막 예쁘고 섹시한 잘생긴 뱀파이어 이러면서 영화나 미드로 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랜실베니아, 그 루마니아의 뱀파이어의 성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브란성은 지금도 엄청나게 관광지로 저도 가보고 싶을 정도로 드라큘라 소설 드라큘라 배경이 되는 불안성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가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는 그때 블라드 3세의 아내의 뼈도 여기에 묻혀 있고요. 수많은 비밀 통로가 있고 실제로도 뭔가 음침하다고 합니다. 블라드 3세가 고문을 했던 고문 기구나 그런 그림들도 전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드라큘라, 이런 뱀파이어, 이런 모든 것들이 관광이라든지 영화 소재, 뭐 각종 미드, 이런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돈이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뱀파이어가 매력적으로 그려지고 그 뱀파이어의 소문들이 덧붙여진 것이지 실제로 뱀파이어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팩트 폭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뱀파이어로 오해하게 된 것이 바로 흡혈박쥐인데요. 흡혈박쥐. 으아, 되게 무섭게 생겼죠? 실제 흡혈박쥐는 정말 송곳니가 있고 이게 긁을 사람의 몸을 딱 잡아서 긁을 수 있는 그런 위턱의 앞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 그래서 뭐 흡혈박쥐는 사람을 한번 물면 자기가 뭐 3일 동안 안 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흡혈박쥐는요. 얘는 실제로 요 목에 이런 식도 쪽이요. 너무 좁아가지고 피밖에 먹고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흡혈박쥐는 얘가 막 되게 포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나 말이나 당나귀나 같은 짐승의 피를 먹는데 물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해요. 근데 이 날카로운 이빨로 피부를요. 아! 계속 먹는 게 아니라 긁는데. 긁어. 긁은 다음에 피부를 상처를 내게 한 다음에 핥아먹는데. 이게 귀여운 애였어. 얘막 되게 잔인하고 그런 애가 아니라, 아, 나, 그리고 되게 소량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딱 긁어가지고, 이렇게 살짝살짝 핥아먹고, 이게 손실되는 혈액량도 정말 적대요. 얘는 몸집도 작기 때문에 아주 요만큼의 혈액을 가지고 한 3, 4일 산대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그렇게 무서운 애가 아니었다는 거. 악명 높은 흡혈박쥐, 으아, 막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실제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핥아먹고 피좀 핥아먹고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은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좀 동물을 공격하고 그랬던 흡혈박쥐라는 거예요. 얘가 포악해서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식도가 얇아서 몸이 약해서 피밖에 못 먹어서 그런 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흡혈박쥐도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애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런 뱀파이어들이 이렇게 뱀파이어에 대한 전설, 사람들이 뱀파이어를 믿게 된 데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걸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자 해서 정리를 한다면 가장 설득력 있는 첫 번째 가설은 이 뱀파이어로 우리가 오해했던 사람들은 바로 흑사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흑사병에 걸리면 얼굴이 허해지고요. 피를 토하게 된대요. 피가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창백한데 입에 피를 흘리고 있어. 그리고 이 흑사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창궐하고 막 전염병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의 시체를 버리듯이 버리고 갔고 매장을 해줘도 대충 매장을 하고 죽은 걸 확인하지도 않고 매장을 해버렸대요. 근데 이제 묻혔는데 운이 좋아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을 뚫고 나왔어. 뱀파이어다! 근데 실제로 얼굴이 허해. 그리고 이제 흑사병을 앓았기 때문에 입술이 뻘겋고 이게 피가 막 흘러. 사람을 잡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뱀파이어를 좀 오해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 중세에 흑사병이 창궐했던 지역은 추운 지역도 많았고 날씨가 추운 겨울에 흑사병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묻어놨을 때 날씨가 춥고 이
이게 추운 데다가 거기가 얼어가지고 관이 얼어서 진공 상태가 돼버려서 사람이 오랫동안 부패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패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 장기에 있는 이런 핏줄이 실제로 겨울에 매장될 경우 수개월 이상 지체되고 부패가 지체돼서 이 내부 장기가 부풀게 됩니다. 이렇게 부풀게 되면 혈액이 실제로 입술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된대요. 제가 지금 입술 뻘겋게 칠한 것처럼 입술이 빨개지고 이 입술이 터져가지고 피가 흘리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마치 흡혈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상황이 흉흉하고 이러니까 뱀파이어의 전설이 더욱더 막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그 사람들은 사실 흑사병 환자들이었던 건데 동네에 뱀파이어가 나타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관을 열어봤더니 부패가 안 되고 실제로 입술이 빨개져 있고 피도 흐르고 있었어. 그래서 저 사람은 뱀파이어다. 이래가지고 말뚝을 받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흑사병의 창궐과 이런 뭔가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게 된 오해하게 된 그런 뱀파이어 전설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실제로 뱀파이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뱀파이어병이라고 부르는 포르피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르피린 환자들. 이 포르피린 증후군은요 실제로 햇빛을 못 봐요. 햇빛을 보면 몸이 이렇게 막 물집이 잡히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돼요. 이 포르피린 환자들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적혈구로 형성하는 헤모글로빈의 원료인 햄 단백질이 합성이 안 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효소가 부족해서 이것이 정상 햄 단백질이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 햇빛을 보게 되면 피부가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고 피부가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유전적인 결함이라고 합니다. 유전병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햇빛을 못 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몇몇의 경우는 잇몸이 부어가지고 이런 이가 다 빠져버리고요. 뾰족하게 드러난 듯한 치아 모양이 송곳니가 또 발달하게 된대요. 그래서 뱀파이어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 포르피린에 걸린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아이가 얼굴이 엄청 창백하고 실제로 총건이가 발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뱀파이어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낮에 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포르피린 이 사람들이 피가 모자라잖아요. 헤모글로빈이 모자라가지고 피를 수혈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엔 수혈을 하면 되는데 옛날엔 수혈이 안 되니까 실제로 피를 마셨대요. 송곳니 있지? 낮에 못 돌아다니지? 햇빛 못 보지? 피를 마시지? 저 사람 뱀파이어다. 그래서 포르필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실제로 뱀파이어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햇빛을 보면은 자신들이 몸이 다 타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막 그런 커튼을 치고 이렇게 어두운 집에서 살았고 밤에만 돌아다녔어. 밤에만 돌아다녔는데 의사한테 치료받으려고 피를 먹고 왔어. 피가 여기 묻어있어. 뱀파이어로 오해하기 딱이죠. 그래서 이 포르피린 환자들을 가지고 뱀파이어로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가설은 바로 광견병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뱀파이어로 오해한 경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광견병 바이러스는 흡혈박쥐를 통해서 이렇게 퍼지기도 한대요. 흡혈박쥐가 광견병에 걸린 사람들의 피를 먹고 그 피를 또 다른 사람들의 피를 먹는 바람에 옮기고 동물한테 옮기고 사람한테 옮기고 이러면서 광견병이 퍼지게 된 거죠. 실제 광견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로 늑대 그리고 박쥐 혹은 뭐 이런 오소리 같은 뭔가 뱀파이어와 관련된 여우 뭐 이런 식의 늑대과 이런 아이들이 광견병에 걸려요. 그러면 이 박쥐가 이런 늑대 광견병 걸린 늑대의 피를 가져가서 옮기게 되면서 사람들한테까지 광견병이 옮아지게 된 것이죠. 광견병에 걸린 사람은 잠복기가 있어요. 약간 행동은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 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또 광견병이 엄청나게 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광견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얼굴도 약간 창백해지게 되고 그리고 광견병 바이러스는요 뇌로 들어가면 사람을 공격하게 된대요. 약간 공격성이 많아지게도 포악하게 되고 그리고 마늘과 같은 이런 자극적인 냄새를 싫어하게 된대요. 그래서 마늘을 갖다 대면 으아 싫어 막 이렇게 하게 되고 아 제가 아까 포르피린 얘기할 때 하나 빼먹었네요. 포르피린 환자들도 마늘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까 까먹고 있다가. 포르피린 환자들은요, 실제로 마늘은 그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 거를 막는 그런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마늘을 먹으면 이런 포르피린 환자들은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마늘을 먹지 못한대요. 더욱더 뱀파이어 같죠? 근데 광견병 환자들도 마늘을, 그 냄새를 되게 싫어하고 마늘이나 파 같은 자극성 있는 냄새들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견병에 걸린 사람들이 남성이 많이 걸렸었고, 행동이 뭔가 불안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뭔가 물린 상처에 신경통이 생기고, 침을 질질 흘리게 돼요. 그리고 오한이 일어나고, 흥분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이 광견병에 걸리면 불안 증세로 불면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 막 그 포악한 상태로 막 돌아다녀. 그리고 이제 이런 물을 무서워하게 되고 또한 햇빛도 무서워하게 된대요. 햇빛도 싫어하게 되고 이런 마늘도 싫어하게 되고 이런 광견병 증상이 무서워지고 막 그러면서 사람을 실제로 물기도 한다고 합니다.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려가지고 광견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약간 진짜 개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물기도 한대요. 광견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을 무니까 더욱더 또 뱀파이어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또 광견병에 걸리면 초기 치료가 되지 않으면 100% 사망률, 치사율 100%에 거의 치료하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견병에 걸린 사람한테 내가 물렸어. 그래서 내가 죽었어 또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광견병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뱀파이어로 오해하게 된 거죠. 흑사병, 포르피린 증후군, 광견병. 요 세 가지 이런 병 때문에 이것을 오해해서 뱀파이어로 오해하게 된 거다라고 또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과거의 트라우마로 미쳐가지고 뱀파이어가 된 경우도 있다라고 어떤 정신과 전문인 디렛 박사는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영국을 뒤흔든 뱀파이어 킬러라고 하는 존 조지 헤이그는 회계사나 발명가 같은 걸로 본인의 신분을 이렇게 속여가면서 사람들을 작업실로 유인해서 실제로 그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인을 저지르고 피를 마셨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조지 헤이그는 좀 불쌍한 사람인 게 아주 어렸을 때 히스테리가 너무 심했던 엄마에게 엄청난 매질을 당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매질을 당했을 때 그때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나는 걸 보면서 피에 집착하게 됐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매질을 당하면 자신의 피를 마시면서 그래야지만 내가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고 엄마한테 매질을 당했지만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됐대요. 그러면서 본인의 피를 마시다가 그것으로도 충족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렇게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다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이런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나는 어린 시절에 그러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남한테 나쁜 짓을 해도 돼라는 이상한 그런 정신적인 생각, 사고를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뱀파이어가 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여러 이런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흡혈을 하고 인육을 먹거나 막 인육을 사람 몸을 이렇게 생으로 갈아가지고 마시거나 피를 마신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몇 명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 흡혈을 했던 사람들 그런 식으로 좀 이건 인간이 아닌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피를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그런 거는 꽤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해외 토픽 무슨 기사에서 봤는데 사람이 피를 먹고 싶어하는 동호회가 있고 뱀파이어를 이렇게 좀 흠모하는 그런 동호회에서 실제로 살인을 이렇게 저질러서 사람의 피를 마시기도 하고 생피를 마시려고 하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뱀파이어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뱀파이어를 되게 흠모한다던가 아니면 사람의 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예전에 뭐 에르체베트 바토리 백작 부인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젊은 여자의 피가 자신을 젊게 만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젊은 여자의 피를 뽑아가지고 제가 마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라는 거, 어린아이의 피라던가 젊은 사람의 피, 이런 피라는 거는 생명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본인의 그런 병을 낫게 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회춘하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좀 피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뱀파이어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니까 조금 일리가 있죠. 근데 실제로 뱀파이어는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런 망상, 과학적인 무지 때문에 뱀파이어가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의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우리 뭐 정력제라고 그래가지고 사슴피를 먹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선지, 사슴피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피에 대한 집착, 생명력, 우리 옛날 사람들은 더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뱀파이어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살이 덧붙여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한번 좀비물에 대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으셨으면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려요. 바바박.